일요일입니다. 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그저 천국에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라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고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엇인가 주고 싶고 또 엄마 아빠 생일날 또 어버이날 뭔가가 해드리고 싶잖아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꼭 해드리고 싶죠.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돈 모았다가 어버이날 선물 해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선물하신 거예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지금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사람이 이제 늙어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죽음이 왔잖아요.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 돈? 친구? 부모님? 아니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데. 그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던 걸 돌아보면 계속 평생 죄 짓고 살았잖아요. 천국은 그냥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죄가 모두 없어져야 돼요. 바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죄가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평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평생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모두 철회해 주는 걸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를 없애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죄를 없애는 일에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네 죄가 없어져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성경 욥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또 전능자 하나님이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공의가 나오죠. 아, 이 공의라는 건 뭐냐면 예, 바로 정의롭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기지를 않습니다. 법을 세운 분이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즉 하나님이 세운 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자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즉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 동반돼요.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죄를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운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고 바로 우리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다 실현된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를 다 그때 행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진노가 없어요. 이미 심판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죄는 용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에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영원한 속죄였던 거예요. 이제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길 원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구원받게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못 믿었냐?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든지 진지하게만 배우면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구나. 이건 은혜고 선물이었구나. 참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구원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 받기 전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 구원 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심판자와 죄인이요. 구원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아버지와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심판자와 죄인은 이런 뜻이에요. 이 어떤 이렇게 이제 법정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 받으러 온 거예요. 판사님이 사형 딱 이렇게 선고할 거 아니에요. 살인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비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막 진심으로 뉘우치고 막 울고불고 막 해요.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렇게 뉘우치는 거 보니까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석방.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값 받아라. 법대로. 살인했으니까 사형.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 죄인은 자기가 고백하고 운다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석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만약에 죄값이 30년 징역이다. 그럼 30년 동안 감옥에 살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빈다고 우리 죄가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즉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모든 사람은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죄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이 사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좋은 걸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당장 예, 막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답게 사는 게 아니죠. 뭐 어릴 때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땡깡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고집도 피우고 예,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을 거치고 청년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어른다워지는 거죠. 그것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당장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건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꼭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보면 그 중에 이것이 있어요. 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아들이 되었다 해가지고 죄를 전혀 안 지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돼도 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예,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죠. 아들이 잘못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호적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을 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사라져요.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잖아요. 부자 유친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계속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점점 사이가 멀어지죠.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인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나쁜 친구 만나고 맨날 몰래 죄 짓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너무 기쁘고 평안했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져요. 이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친구들하고 죄 짓고 놀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버지 보면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버리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왜 그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막 못되게 행동하고 담배 피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끼리 막 멋대로 살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휴 저 커서 뭐 되려고 하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아버지는 부모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간섭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너 인생 망치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줘요. 네가 지금 이 모습대로 네 지금 좋은 대로 살지만 궁극적으로 너는 망하는 거야라고. 그리고 똑바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죠. 그래도 안 들어. 계속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목소리가 올라가요. 너 그러다 맞는다. 계속 그래도 말 안 듣죠. 어떻게 하냐. 아버지는 아들 딱 불러서 때려요. 회처리로. 사랑에 매죠. 그걸 가지고 징계다 그래요. 이 징계하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을 때리고 나면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사랑하거든 근실이 징계하라고. 예. 정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 회초리를 때려요. 아주 무섭게 때려요. 왜? 그걸 맞아서라도 정신을 차린다고 말해요. 내가 죄를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다시 맞은 상처 이렇게 약 바르고 안아주고 탁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 또 징계 나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보세요.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처럼 대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 간섭하셔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아버지가 아들 왜 징계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말로도 하시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왜 그렇게 하셔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간섭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걸 알았어요. 그거 남의 자식 같으면 신경 안 쓰면 돼요. 사랑하는 자식은 불러서 말하는 거 힘들어요. 같은 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데도 계속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매도 들어요. 가슴 아프지만 한다고. 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전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들들이 딸들이 다 내보다 더 잘 되길 바라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징계 받잖아요. 이제 어릴 때 다 부모님께 맞아봤죠. 딱 이렇게 종아리 긋어 하고 딱 때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정말 자백하고 아빠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그렇게 정말 죄를 뉘우치고 빌면 되잖아요. 응?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은 때리기도 전에 딸은 이미 막 울어. 잘못했다고 울고 그냥 정말 때리지를 못하겠어. 왜? 잘못한 거 깨달았으니까 더 못 때리겠어. 근데 만약에 딱 회초리 때린다고 말하는데 아들이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그래요 오늘 나 죽여요 죽여요 그냥 그럼 그날 죽어요. 아들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 제가 딱 맞고는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이 부모님 마음은 또 자기 잘못을 알고 잘하려고 하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아파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왜? 뉘우치길 원했잖아요. 바르게 살기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이제 우리 정말 바르게 잘하자 하고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잘못된 모습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점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꼭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좀 희한한 일이 가끔 일어나요. 뭐냐면 구원받은 학생들 중에서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건 알아요. 양심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께 대든다든지 하지 말라는 걸 한다든지 죄 지은 걸 알아요. 근데 양심이 찔리는데 거기서 끝나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건 후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찔리고 찔리고 찔리는데 삶이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자백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참 자기가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깨끗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번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 후회하지. 양심에 찔렸지. 하나님께 자백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해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은 그런 죄를 시간 지나가면 나중에는 예, 안 짓게 돼요. 이 자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점점 살아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구원이 나와요. 자,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고하게 익혀둬야 될 교리예요. 세 종류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 영혼구원, 생활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첫 번째 가져온 건 뭐냐면 형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바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됐다. 지옥을 안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왜? 죄 용서 받았다. 과거를 쓰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준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영혼 구원 또는 한문으로는 뭐냐면 칭의.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 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은 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내 마음속도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음란,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자랑, 고집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도 싶은데 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좋은 대로 죄짓고 살고도 싶고 이 둘이가 계속 다투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점점 신앙이 자란다,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 또 생활 구원, 생활이 점점 변화된다, 성품의 구원, 성품이 점점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옛날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야 맨날 욕하고 괴롭히고 부모 말 안 듣던 학생이 구원받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점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성화, 점점 거룩하게 바뀌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즉 우리 생활이 바뀌는 것은 계속 바뀌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천국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해가거라, 신앙이 성장해라, 그 뜻인 겁니다. 방법은 뭐냐면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이 몸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싹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이 없어져요. 그럼 뭐만 가득하냐?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죄 짓는 그런 마음이 없고 정말 사랑을 듬뿍 주고받고 서로를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거룩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보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구원을 기다리라, 몸의 구원을 기다리라. 왜 그래 말씀하셨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싹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고. 이 보면 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미움, 시기, 질투가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는 어떤 말 들을 때 참 기쁘냐면, 누가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아이가 참 올바라요. 야 진짜 아이가 생긴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참 요즘 아이가 달라요. 아이고 아들이 아빠보다 나아요. 이런 말 들으면 아빠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참 희한한 건 내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기분 좋은 것은 예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내분이 그렇게 이쁘고 좋으세요? 남편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가족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 말 듣고 기분 나쁜 아빠는 한 명도 없죠. 천국 가면 우리는 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서로가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죄가 있으니까 서로 괴롭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다투고 욕하고 때로는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경쟁하고 그런 게 모두 없어지는 게 천국이라고. 이 천국에
하나님 우리를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천국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아무리 여행을 이곳저곳을 다 다녀보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먼 곳을 가도 천국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병원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건강해요. 암, 뭐 당뇨병, 중풍, 치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의사고 간호사고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게 되면 무덤도 없어요. 화장터도 없어요. 죽음이란 건 굉장히 고통스럽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데 죽으면 속절없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때로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근데 이 이상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갑자기 혹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자기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잖아요. 근데 천국 가게 되면은 사랑하는 분하고 언제나 함께 있어요. 헤어진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모두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집집마다 다녀도 예, 집집마다 예, 이 현관에 문이 있다면 그게 자물쇠가 없어요. 번호키가 없다고. 왜? 강도나 도둑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넘쳐요. 풍요해요. 천국 가게 되면 한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하고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즐거움 이런 감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예요. 사랑이 충만한 세계고 헤어짐이 없는 세계예요. 천국 가게 되면 우리들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 가게 되면 일단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 난 시간 되면 한번 자세히 배워보세요. 이 천국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이 천국 가가지고 뭐하고 지낼까? 우리는 너무너무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 기쁘고 좋을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던 사람 항상 같이 있어요. 괴로움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아픈 것과 괴로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저주가 사라진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 말했죠. 구원을 기다리라고.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천국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면 살아있는 채로 천국 가는 거고 예. 아니면 먼저 죽으면 예, 바로 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요 내용이 좀 쉽게 말하는 이 뜻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예. 씨를 뿌리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씨를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가요. 낮과 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요렇게 싹이 나요. 참 신비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삭이 쫙 자라고 그 다음에 예, 곡식이 익는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구원받죠. 그러면 생명의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요. 이삭이죠. 생활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요.
나중에 몸의 구원, 바로 주님이 와서 곡식 그동안 그다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엄청나게 멋진 나무가 되죠.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 보면 우리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 딱 받잖아요. 이 사람이 생활이 변화되는 건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냐 그러면 어떤 분 그런다고요. 야, 이 암이 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야, 중풍병자가 막 벌떡 일어나. 그것은 작은 기적이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부모님 속 썩이고 맨날 남 괴롭히고 진짜 바쁜 놈, 못된 놈으로 살던 아이가 구원받더니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피했어. 왜? 술만 먹으면 사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괴롭히고 돈 빼들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청소년이에요. 근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학생이 구원을 딱 받더니 아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듣고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 학생이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그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야 아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냐고 저 아들은 어떻게 해도 안 바뀌었는데 도대체 네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들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야 말씀 듣고 구원 받잖아요. 실합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집 나간 애입니다. 근데 구원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 부모님 또 전도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자랑을 드리고 싶고 점점 바뀐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주변 사람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구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 신앙생활을 특별히 이 부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영혼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몸의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잘 보셔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런 뜻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해도 태권도를 잘 하려고 해도 영어를 잘 하려고 해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연습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점점 잘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경건의 이익을 연습하라. 즉 하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반복하는 가운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체득화가 돼야 돼요. 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야, 딱 보니까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딱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왜 잘해야 되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똑같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받고 주변 사람 전도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 가면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이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모두 달라요. 이 신앙생활은. 자, 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금생에, 금생이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내세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달라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하고 우리가 받을 상은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금생에도 축복을 주셔요. 이건 짧은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금생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행복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전도가 돼요. 구원받고 나면 가족을 구원하고 싶고 친구 전도하고 싶잖아요. 조금씩 한 명씩 한 명씩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잖아요. 여러분 학생이지만 점점 경건한 생활이 드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 3학년들 여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공부하라 그래요? 평생 어떤 편한 삶이 있잖아요. 고3 때 좀 참고 공부하면은 나중에 이 7, 80년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꽉 깨물고 공부하잖아요. 똑같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제가 한번 상담하는데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냐 그러니까 뭐라냐? 엄마요. 왜?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걔는 지금 신앙생활 뭔지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B, A는 틀렸고 B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친구는 신앙생활 왜 하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맞아요. 맞거든. 근데 C 학생은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다고 곧 나를 위해서도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있지만 그것이 곧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 가운데 살고 천국 갈 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에서 도는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진짜 잘하고 싶잖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근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었어요? 이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 이런 말 있다면서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과 백번 전쟁에도 다 이긴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거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죠. 자, 보시죠.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요.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막 방해해요. 그리고 세상은, 즉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싫어해요. 야, 네가 언제부터 네가 뭐 교회 다녔다고. 야, 네가 저렇게 야 좀 죄도 짓고 같이 음란한 것도 보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 같이 담배도 피고 야 그래야지. 야, 네가 그게 뭐냐고 그냥 꽁생이처럼 맨날 그냥 저렇게 그냥 교회 나가고 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친구들도 나타나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방해한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sin, 죄죠. 중간에가 I입니다. I. 나죠, 나. 자, 이래 돼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더러운 것, 바로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죄성이 남아있고, 그럼 구원받은 건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내 속에 들어온 착한 마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도 세상에서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괴롭히고, 또 내 속에도 뭐냐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이 있고, 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원수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적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야 돼요. 즉 나를 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 내 힘으로 이 적들을 못 이기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를 이기고, 야,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 유혹, 그 내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그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이기면은 반드시 도와주는 분을 찾아야 돼요. 자, 이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보셔요. 한테 먹힐 뻔했잖아요. 근데 이 어린 곰은 퓨마를 못 이겨요. 근데 엄마 곰이 나타나니까 퓨마가 놀래가 도망가잖아요. 바로 도와주는 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누가 도와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보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한 게 없다고 말이죠.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예요.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는 뭐냐면 바로 생활의 구원입니다. 즉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부모님은 우리들을 낳을 때만 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울 때 고생하시죠. 낳는 사랑과 키워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태어나가지고 혼자 자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봐주고 양육해 줬잖아요. 그 사랑으로 자랐죠. 우리 왜 어버이의 은혜 부르면 나 쉴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죄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소음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되죠. 낳을 때 피를 쏟고 여러분을 출산했어요. 아파하며 피 흘리고 그 다음 여러분을 평생 가슴 졸이고 아파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생활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보셔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잘 못하더라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받으면 돼요. 여기 제가 한 명 보여줄게요. 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 한 부부가 있는데 미국에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보니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태어나 보니까 탯줄을 이렇게 목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포기하자고. 왜냐하면 아이는 죽거나 아니면 분명히 중증 장애인이 될 거라고. 근데 이 아빠 엄마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죠. 내 아들인데 안 된다고. 포기 안 할 거라고, 치료할 거라고. 치료를 했는데 그 의사 말이 맞았어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시간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못 걸어요. 말도 못하고 못 걷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몸이 좀 다 뒤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를 돌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에 한 가지 정상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Q가 정상이에요. 뇌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가르치면 알아는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대학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수 컴퓨터를 받게 돼요. 글을 가르치니까 컴퓨터로 타이프 쳐가지고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컴퓨터의 그 자판에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 듣고는 뒤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 아이가 이제
좀 더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막 뛰어놀잖아요. 저 뛰어놀면서 막 머릿결이 바람에 막 흩날리고, 저게 어떤 기분일까? 자기는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까. 어느 날 이 컴퓨터에 쳐요. 아빠, 나도 달리고 싶어요.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밀면서 뛰어요. 탁 뛰니까 바람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뛰는 기분이구나. 달리는 기분이 이거구나. 그렇게 한번 몇 번씩 갔다 오니까 아들이 이 자판을 뭐라고 치느냐면 오래 달리고 싶어요. 또 오래 달렸어. 아빠가 밀고 달릴까 얼마나 힘들어. 오래 달렸는데 아들이 한 번은 뭐라고 치느냐면 마라톤 친 겁니다. 이렇게 마라톤. 아빠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어. 마라톤은 보통 사람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42km를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떡하냐.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마라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당연히 실패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8km 마라톤을 뛰고, 나중에 하프 마라톤, 예, 한 21km 정도 된 걸 뛰어요. 그걸 뛰고 나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남들도 못하는 걸 자기는 했다고 말해요. 너무 기뻐요. 아빠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노력해가지고 아들을 태워서 휠체어 태워서 밀고 뛰어서 마라톤 완주를 해요. 사람들이 결승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마라톤을 몇 번 해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좀 더 자라더니 뭐라고 치느냐 하면 컴퓨터에다가 철인 3종 이렇게 쳤습니다. 철인 3종은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철인이니까. 그게 18시간인가 17시간인가 그 안에 세 종목을 해내야 돼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뭐냐, 마라톤 42km를 뛰어야 되고, 또 하나가 수영을 해야 돼요. 3900m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사이클을 타야 돼요. 사이클 타는데 180km를 가야 돼요. 이걸 이 세 종목을 그 시간 안에 다 해내야 되니까 보통 사람 못하기 때문에 철인 3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나가고 싶다는데 문제는 아빠는 수영을 못해. 자전거는 꼬마 때 타본 게 전부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말려요, 아빠를. 당신 만약에 천인 3종 나가면은 혼자 나가도 힘든데 이 나이에 아들을 어떻게 태우고 하냐고, 죽는다고 말려요. 근데 이 아빠가 그걸 도전해요.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워요. 그리고 이 자전거 연습을 해요. 그 대회 나가요. 수영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들을 보트에 이렇게 연결시켜요. 자기 몸하고. 그 보트에 아들을 실어요. 그리고 수영해요. 그리고는 기어코 뭐냐면 결승점을 도착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마지막에 뛰어들어, 결승점에. 아들을 밀고 촤악. 그때 뭐 기자들하고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기립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올 때 막 박수를 쳐요, 완전히. 그 박수를 치는데 인터뷰를 막 쉐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지금 뭐 기분이 어떠냐고 쫙 소감 말해보라는데 아들이 멋지게 말을 해요. 뭐라 했냐면, 우리 아빠는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아빠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아빠 인터뷰하는데 아빠 인터뷰가 더 멋있어. 뭐라 했냐면, 나는 아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시도조차 안 했을 겁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장애인을 극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대학원을 나오고 너무도 멋지게 살잖아요. 그의 이름이 릭 호이시예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보면 저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은 저 모습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삐뚤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런 죄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셔가지고 끝까지 돌보셔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저 아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 품 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 아들은 없는 거죠. 자,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십시오. 여기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거하자 모든 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 안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 안이 어딜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도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면 너희 안에 있으리라. 여기 말한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나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도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깡패와 같이 있으면 깡패의 무리와 함께 있으면 깡패가 되죠. 일진과 같이 있으면 나도 일진이 되어버리죠.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고 이 속에 나도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 게 뭐냐, 그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즉 교회가 뭐냐면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당, 집당자 써가지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동창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죠. 동창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건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가지고 건물을 산 적이 없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요.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구원받은 사람 모임 속에 자기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 구원도 받고 주님이 계시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권 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하시느냐 하면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구원받죠. 왜? 그 속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교회 거기 있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잘 보셔요.
이게 되게 쉬워요. 하나의 우리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자, 육체를 만들었는데 육체는 예, 음식을 먹어야만 성장하고 힘이 납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감아 봐봐요. 내가 왜 먹었냐 물어보면 예, 맛있어 먹고 배고파 먹었어요. 식욕이 있어요. 죽은 자는 식욕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식욕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땡겨요. 때가 되면 먹어야 돼. 음식을 부지런히 입으로 먹었는데 나는 먹기만 했는데 알아서 소화가 되고 뼈가 되고 핏줄이 되고 근육이 됐죠. 즉 먹는 것만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키도 크고 힘이 세워졌던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죠. 영혼이 먹는 음식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뭘로 먹어요? 귀로 듣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요. 사람이 어떠냐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말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생명이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영혼 구원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생활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듣기만 잘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알아서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학생들 중에도 보게 되면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예, 누가 말려도 게임 꼭 하죠. 방문 잠그고 하고 학교 간다 그래놓고 몰래 가서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게임에 꽂혀버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건 너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킨 줄 알아요? 게임만 좋아하던 친구예요. 맨날 앉아있으면 게임만 생각나.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중고등부 모임 또 주일날 말씀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희한해요. 마음이 바뀌어. 시간이 좀 지나가면 PC방 가고 싶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싶고 나도 저기 교회학교 부장님처럼 교회학교 선생님처럼 나도 바르게 살고 싶고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구원받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를 수요일하고 주일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강연에 이런 일주일간 하는 전도집회 있잖아요. 그거를 몇 번 듣는데 희한하더라고. 성경이 이해가 좀 되는 동시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말씀을 지옥 가는 사람 전해주고 싶다.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놀고 읽어보다는 교회 가고 싶고 좀 깨끗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 전도 돼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성경 창세기 펴보셔요. 근데 제가 창세기와 성경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못 찾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성경 창세기 찾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제 신앙생활 돌아보게 되면 잘한 거는 진짜 없는데 말씀 듣는 거는 이렇게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니까 좋더라고. 때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오기 싫고 귀찮고 막 가기 싫고
그래도 억지로 억지로 교회 왔잖아요. 딱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면 아우 잘 왔다. 야 진짜 잘 왔다. 야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 이게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친구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은 음식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것, 뭐 피자든 아무리 맛있는 뭐 고기든 갖다 줘도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식욕이 있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욕구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하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욕구가 딱 올라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만 잘 들으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보셔요.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도 뭐 하느냐 하면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학생들이 교회 학교 와가지고 토요일 교회 학교 모임도 안 오고 주일날 와가지고도 늘 졸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정말 토요일날 교회 학교 모임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잘 듣고 공과를 열심히 배워가잖아요.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성경 강연에 있을 때 정말 잘 듣잖아요. 바뀐다니까. 이 보셔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자, 여기 보면 이래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왜 참새가 입을 쫙 벌리고 짝짝짝짝짝 밥 달라고 막 입 찢어질 것 같잖아요. 애들이 봐요, 저 병 이렇게 먹어야 쑥쑥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비 맥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먹으면 막 불방구 나오고 막 이래 된다고. 육신이 막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면 이 보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달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시간표 계획 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 배우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꼭 시간을 빼는 거예요. 만약 토요일 날 오늘 교회 학교 모임이 있다면 그날 꼭 교회 학교 가서 말씀 들으려고, 주일 날 또 꼭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듣고 오히려 오후에 차례 학원을 가더라도 꼭 말씀을 들으려고.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라도 꼭 교회 와서 말씀은 꼭 듣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세상 유혹이 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꼭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발을 잘 움직여야 돼. 발을 PC방으로 가는 사람 앞날이 캄캄하다 이거예요. 토요일 주일 되면 발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발은 내 발이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발만 딱 갖다 놓고 귀만 딱 기울이고 있으면 자동으로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거는. 조금만 귀찮은 거 이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도 하나님 큰 거로 갚아줍니다. 일주일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일주일 다 투자해봐야 하루 반나절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 영생을 주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발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금세와 내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보셔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동시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어 공부 잘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피아노 잘 치려고 하면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보셔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하는 그날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 때 점점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느냐? 모이기를 힘써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친구끼리 자꾸 모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교회과 선생님하고 자꾸 만나고, 그래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자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도 안 오고 자꾸 세상 친구 만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가 누구냐? 스마트폰이요. 맨날 스마트폰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에 딱 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약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끼리 같이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셔요. 이거 재밌어요. 봤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 친구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 가까이 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 내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자꾸 모여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원받은 학생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잘 교회에서 못 모이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 이 와중에도 자 우리 다시 토요일날 교회에서 모입시다. 주일날 모입시다.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중학생부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친구들은 와요. 교회에서 다시 모인다 말하니까 토요일날 교회학교 모임에 옵니다. 야 와가지고는 맞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야 됐어. 이렇게 선생님도 만나고 어떻게 됐냐면 지혜자와 동행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뭐냐면 이미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딱 됐어. 조금만 뭐 있으면 안 나와버려요. 조금만 귀찮으면 안 나오고 신앙이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마귀의 작전이 뭔 줄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예, 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모이지 말아라고. 그 나중에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딱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9시면 교회 옵니다. 지금은 뭐냐 11시에 오락해도 안 오잖아요. 왜? 습관이 희한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와서 말씀을 잘 듣잖아요. 반드시 힘이 생기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가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에 너희가 누이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 하시니라. 우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준 게 구원받은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라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입 다물면 내 친구들 다 죽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법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 친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가족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왜 사느냐? 다른 영혼 구원해 주려고, 다른 영혼을 건져 주려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행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게 딱 듭니다.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네 바퀴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네 바퀴가 정상적으로 탁 갖추시면 차는 잘 굴러가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 지금 잘 듣고 있나?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교제에 잘 참석하고 있나? 내가 또 정말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나? 이것이 항상 돌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 보면 꾸준히 해야 돼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신앙생활을 꾸준히 발휘하는 사람. 예를 들면 한 달 있으면 첫 주 토요일 날 오고 주일 날 나오고 두째 주 셋째 주 안 나와. 그리고 가끔 한 달에 또 넷째 주 또 나와.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빠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세 달쯤 지나가 봐요. 이 사람 신앙이 확 바뀌어 있지.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조금만 하면 탁 변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적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잖아요. 근자필성이라고. 성실히 행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만 하면 안 돼요. 토요일 주일날 있으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시간 지나잖아요. 진짜 귀한 학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또 하나 다른 영혼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 받으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우리 학생들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저희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며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